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요즘 제가 좀 뜸했죠? 뜸한 이유는요, 이렇게 스마일러의 작은 소형 어종들이 이렇게 재세팅을 하느라 제가 좀 바빴어요. 지금 이 많은 어종들이 들어왔고요, 이 분양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분양 가능한 어종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거의 소형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 보시면 요 밑에 가까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반짝반짝 예쁜 매티니스고요. 자, 그 옆에 이 친구가 알비노 오스카고요. 그 다음 길쭉길쭉 반짝반짝 이 친구가 네, 실버 바브예요. 이렇게 한 어항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보면 짠, 여기에는 네, 시클리드 친구들이 모여있죠. 바나나도 보이고 다람쥐도 보이고 파이어피콕도 보이고 오렌지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 조금 생뚱맞은 친구가 한 마리 있죠. 네, 이 친구는 구라미 친구예요. 구라미 친구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좀 특이한 친구도 있죠.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비애자 중에서도요, 아르젠티아라는 친구들이었어요. 사라졌네. 네, 이 친구가 비애자입니다. 자, 이렇게 시크리드 어항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다음 어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뭐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에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아주 귀여운 거북이들이 살고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친구들이고요. 저 뒤에는 검정색 커먼 머스크 터틀도 보이죠? 이렇게 소형 거북이 어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옆으로 가보면 주황색 빛이 가득하죠? 혈액무 친구들이에요. 혈액무 친구가 있고요. 세베름 친구, 요 친구가요, 세베름이라고 하고요. 자기도 좀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커다란 친구가 블랙 오스카예요. 그 다음, 또 세베름하고 오스카하고 혈액무 친구들이 지금 한 어항을 이루고 있고요. 자, 여기 벽에 딱 붙어있는 이 친구는 쩍쩍쩍 비파 친구예요. 어항을 청소하는 예쁜 비파였고요.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옆에 어항에는 네, 동글동글 귀여운 난쭈, 금붕어 중에서도 난쭈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도 한 어항에서 이렇게 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항이 세팅됐고요. 또 뒤에 어항들을 보시면, 자, 이쪽에 볼게요. 자, 이 어항부터 보면요, 자, 길쭉하게 생긴 친구, 그리고 지느러미들이 검정 라인이 있는 이 친구들은요, 실버 샤크라고 한대요. 마밤 샤크, 실버 샤크가 있고요. 여기도 한 마리, 구라미 친구가 한 마리 있고요. 우와, 밑에 보시면요, 꼭 부대의 군인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 친구들, 네, 크라운 로찌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라운 로찌, 실버 샤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어도 닮았고요.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가이양이라고 해요. 다 대형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어항에 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친구는 아까 소개했던 시크리드 친구들인데요. 여기는 베이비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 한 어항에 모여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하, 이 친구는 네, 낚시로 잡은 뱅에도 무럭무럭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고 친구도 보이시죠? 아직 이 친구들은 이렇게 수조에서 잘 살고 있고요. 자, 이 옆에 어항은요, 블루 합니다. 정말 예쁜 친구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물고기들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이 친구들은요, 프론토사라고 하는 물고기고요. 그 다음 약간 블루빛 도는 아기 친구들은요, 아이스 블루 시크릿이에요. 이쁘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검정색에 하얀색 점박이가 있는 이 친구들은 드보이시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한 집에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어항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는 비파가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알비노 친구고요. 하얀색? 네, 약간 노랗게 보이시죠? 이 친구가 알비노 비파인데요. 알비노 중에서도 나비 비파입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알비노 나비 비파들이 이렇게 같이 한 어항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들은요, 몸에 블루색이 나오시죠? 그래서 블루 아카라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블루 아카라는 물고기였고, 이 친구들은 디스커스, 레드 터콰이즈라고 하는 디스커스가 있고요. 그 다음 바닥 쪽에 보면 메기처럼 또 생겼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시노돈티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합사되어 있고요. 숨겨진 친구가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지금 숨어서 아예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얼굴만 저 검은색에 보시면 얼굴만 살짝 비추는 저 친구는 네, 컴프리 골드 헤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너무 소심해서 저렇게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컴프리 골드 헤드라는 친구까지 살고 있는 어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보면 아기자기 소형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어항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주종이 스마트라이긴 한데요, 이 친구가 스마트라. 근데 이 스마트라에 그린색이 딱 묻었다 그러면 그린 스마트라라고 하고요, 골드색이다 그러면 골든 스마트라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꼬리 쪽에 검은색 점박이가 있고 오렌지색 친구들, 저 친구들은요, 로지 바브라고 하는 물고기고요. 그 다음에 몸에 검정색 라인이 쫙 있고요. 어디로 숨어버렸네요. 잠시만요. 아, 나왔다. 얼굴에 붉은 점이 있고요, 몸에 검정색 라인이 가로로 쭉 가 있는 이 친구들은요, 로즈라인 샤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소형종 친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나나라고 하는 수초도 이렇게 활착시켜서 잘 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한 방을 이뤄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옆으로 가면, 자, 이 어항에는요, 반짝반짝 네온불빛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네온불빛들은 네온 테트라라고 하고요. 자, 이 친구들, 그 다음에 꼬리가 아주 화려한 친구들은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주황색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은요, 몰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옐로우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친구를 골든 블랙 몰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만 이루어진 이 친구는 네, 골든 몰리라고 하겠죠. 그리고 저 뒤에 주황색 친구들은요, 레드 라이어 몰리라고 해요. 이렇게 몰리 친구들까지 한 어항에 살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아주 작은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주 작죠? 저 친구들은 엠버 테트라라고 합니다. 요 어항에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어항을 또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여기에는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사는 어항은 아니고요. 짠!
좀 특이한 친구가 있죠. 화면에 잘 안 잡히네요. 이 친구는요,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페어라는 물고기 중에서도요, H.오피쿠스라는 친구인데요. 저렇게 저 지느러미가 있고요. 지느러미가 예전에는 꼭 발이었겠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페어라는 친구고요. 이 페어가 잡아먹는 물고기예요. 밥. 페어 밥이었어요. 그 다음 옆으로 가면 자 보시면 이 친구들은 게오파고스라고 하는 물고기죠. 좀 투박하게 생겼고요. 잘 보면 돔하고도 좀 많이 닮았어요. 얼굴형은. 자 이렇게 생긴 게오파고스 중에서도 발잔이라고 하는 친구하고요. 레드헤드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있는데요. 발잔이하고 레드헤드는 잘 보시면 이 친구가 발잔이에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레드헤드라고 해서 머리가 조금 나중에 빨갛게 붉은빛이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좀 차이가 나요. 꼬리 지느러미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 게오파고스 친구들과 여기 보시면 코리류죠. 코리류 중에서도 잘 안 나오네. 코리 중에서도요. 슈퍼펄처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성체 친구들인데도 제 두 번째 손가락 길이 정도? 요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 어항에서 모여 살고 있고요. 저 수초는 부새예요. 부새. 자, 그 다음 여기에는요. 상어떼가 나온다. 여기는요. 전부 다 상어떼처럼 생긴 징기스칸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 징기스칸이고요. 잘 보시면 정말 상어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징기스칸 어항이었고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친구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에요. 게오파고스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알비노 헤켈리라고 해서 색깔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노랑노랑 하양하양 해요.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넘어가면 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물속 강아지 플라우혼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종은 모프는 킹캄파라고 해요. 예쁘죠? 킹캄파처럼 몸에 발색이 반짝반짝 발색이 정말 잘 올라오고 있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어항이 있고요. 인디언 라이프 베이비 친구들이에요. 유어 친구들인데요. 자, 이렇게 알비노 인디언 라이프를 하고요. 크라운 인디언 라이프. 이렇게 두 종이 다 같이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옆에는 고도비라고 하는 물고기죠. 정말 예쁜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들의 큰 대형어들의 먹이로도 많이 지금 찾는 종이기도 해요. 고도비라고 하는 아주 예쁜 친구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엔젤 어항이에요. 색깔이 세 가지가 섞였다 해서 삼색 엔젤. 꼭 이 색깔이 얼룩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브라 엔젤이 있고요. 저기 구석에 이렇게 아주 작은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바브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골든 플래티늄 바브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벽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친구들은 오토싱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도 비파처럼 이끼 청소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가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지느러미가 정말 몸에 절반은 지느러미인 이 친구는 블랙 테트라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친구들은 리들레이라고 하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어항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도 몰리 친구들, 이렇게 몰리 친구들 하고요. 블랙 라스포라, 그
그다음 팬더코리 이렇게 이 친구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다음 바닥에 코리류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다음 옆으로 오면 자 여기에는 정말 작은 치어들이 살고 있죠. 헨켈리 라스보라 그다음에 블랙 레온테트라 브론즈 중 코리 중에서도 브론즈 그다음에 블루볼 라미레즈까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다음 옆에 어항에 보시면 이번에는 골든볼 얘가 골든볼 라미레즈 뒤에 보시면 꼬리에 보시면 검은색 몸은 얼굴 쪽은 하얗고 가운데는 주황이고 꼬리 쪽이 있는 이 친구 꼬리를 잘 보면 꼭 미키마우스 같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옐로우 미키 플래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에 주황이고 검정색 지느러미는 왁 플래티 이렇게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이 바닥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는 네, 코리이고요. 스타바이 코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다음에 키티 테트라 친구들까지 살고 있는 어항이었습니다. 품은 베타들도 있답니다. 스마일러에 이렇게 다양한 소형 어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종들을 직접 보시고 분양도 가능하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